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네,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AP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가자지구를 포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하마스 무장 조직이 한 5일 전이죠. 벌써 5일 전입니다. 네, 5일 전에 기습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하마스가 저지른 그런 만행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포격을 계속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지상전으로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1900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합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망자 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수는 아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이 지상전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사망자들의 수는 아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서 대략 한 150여 명 정도의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리고 있거든요. 인질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가자지구 공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는 하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격을 입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 쳐들어가가지고 하마스 조직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가자지구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여기 경계선으로 계속 모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30만 명 정도의 이 이스라엘 군인이 집결을 했는 상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36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이 이 가자지구 근처로 해가지고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 가자지구로 이 36만 명이 지상군에 이렇게 또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 이 가자지구 안에는 200만 명 정도의 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마스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그런데 200만 명 전부 다 하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이 하마스가 저지른 그런 이제 만행들을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다고 하거든요. 여기 이 가자지구로 해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성경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또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가나안 땅이다 뭐 그런다고 하는데, 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네, 피비린내만 지금 나는 그런 전쟁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포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항에다가 로켓포를 계속 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 공항이 한때 마비가 되는 등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을 습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또 가장 많이 퀘스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 과연 이 하마스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돈들을 모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해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하마스는 크립토 커런시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이 비밀리에 많이 모았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크립토 커런시를 본다고 하면은 범죄에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약 조직들, 이 카르텔들도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이제 테러 조직들도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역시 이 암호화폐는 너무나 이 검은 돈으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지가 5일째가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5일이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가 습격을 하고 지나간 그런 곳들을 수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가 저지른 그런 이제 만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개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CCTV 같은 것
것들도 지금 많이 찍혔다고 하거든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고, 네, 뭐 행글라이더 타고 들어오고, 자동차 타고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쏴가지고 사살을 또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끔찍한 건데,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하면서, 네, 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제 자신의 이제 부모 앞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네, 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죽였다고 해요. 네, 이 부모가 더 마음 아프라고, 네,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모도 나중에 살해가 됐는데, 네, 살해가 된 다음에 참수형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잘려가지고 이렇게 또 참수형을 이렇게 또 당했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마스가 정말 극악무도하기 없었었다라고도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가자지구를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들에 가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습격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마을 중에 하나인 경계선 근처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경계선 근처에 있는 어느 이제 마을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네, 마흔구나 이렇게 또, 네,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신이, 네, 40구나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예, 국제사회로부터 이 하마스라는 이런 무장단체가 정말 이 테러리스트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타고, 네, 그리고 총을 들고 마구잡이로 들어와가지고 습격을 해가지고, 예, 또 주말이지 않았습니까? 주말 동안에 그리고, 예, 사람들이 쉬고 있었을 때 이렇게, 네, 쳐들어와가지고, 네,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네, 그리고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영유아들도 이렇게 또 많이 사살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 참수를 했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진짜 미친 짓을 엄청나게 하고, 네, 이 이스라엘에다가 저지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인질들 한 150여 명을 데리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마무시하게 화를 돋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 지금 현재 이 하마스가 데리고 간 이런 인질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인질들 중에, 네, 미국인들도 껴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지극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미국인들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하마스를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계속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하마스 무장 단체를 본다고 하면은 sheer evil이다. 예, 그냥 완전한 악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네, 이 미국이 9/11 공격을 당했었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네, 뭐 악의 축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런 테러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을 소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Axis of Evil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거랑 또 비슷하게, 네, 하마스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 미국이, 네, 이 하마스의 테러 단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사망한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한 14명이 확인이 됐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 1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고 하면은, 예, 이 미국에서도, 네, 예, 어쩌면은 이렇게 살짝 발을 담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상 계획을 이렇게 시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 하마스 이 무장 조직에 대해 가지고, 예, 응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 지금 이 하마스만 공격을 하는 것도, 이 팔레스타인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도, 네, 어느 정도 지금, 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가지고, 네, 뭐 로켓포 공격이나 뭐 이렇게 또 넘어가지고 뭐 공격을 하거나, 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 레바논 이 남부 지역을 포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가자지구 뭐 레바논 시리아 해가지고, 네, 지금 좀 확전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확전이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진다고 하면은, 네, 더 많은 이런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끈끈한 그런 연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참전을 할 수밖에도 없을 것 같아요. 언니, 왜냐하면은 미국은 우선 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이제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레바논, 이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또 이렇게 또 공격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 전쟁이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나라들에서 좀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조심히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좀 걱정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코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계속해 가지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선 이 항공모함을 한 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항공모함을 이 메디테레니안 이 지중해로 지금 보내고 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두 대가 있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한 대는 벌써 가 있고 이 두 번째 항공모함이 지금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 이 전쟁에 들어가지 말라, 이 참전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 항공모함을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확전을 시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레바논에서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란 보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 항공모함을 이제 두 대를 보내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많이 편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민주당도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이 휴전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빨리 휴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민주당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편이 뭐 두 개로 지금 갈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다가 워닝을 줬다고 합니다. 이 하마스에서 아마도 조만간 좀 심각한 일을 벌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다가 경고를 날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우리들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완강히 부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집트도 이 이스라엘이랑 좀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전쟁을 하면서 땅도 빼앗기고 뭐 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잡음을 이렇게 또 이집트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전쟁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돈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혼돈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정부는 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혼동성에 있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랑 그리고 이 전 국방장관이랑 이스라엘 정부를 하나로 이제 묶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편을 하면서 jurisdiction을 개편을 하면서 좀 이제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잡음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통합 정부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되면서 네타냐후에 더 많이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든 힘들이 이 네타냐후에 몰려지면서 우선은 이 하마스 조직을 소탕을 하는 데에만 힘을 쏟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중동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며칠 전이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6.3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한 3, 4일이 지났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6.3의 지진이 어제 또 일어나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네, 먼저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서 이제 똑같은 규모로 지진이 났기 때문에 무너질 것은 다 무너졌죠. 사망자들도 이제 거기서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지진에서는 사망자는 뭐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네, 지금 뭐 지진이 뭐 똑같은 게 큰 지진이 6.3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중동으로 하여금 해가지고 네, 요즘 들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네, 아시다시피 지금 하원 의원장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하원 의원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후보를 본다고 하면은 이 두 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명의 후보가 나와 있으면서 이 중에 한 명은 트럼프가 지지를 하는 사람이죠. 과연 누가 이 하원 의원장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이 공화당 내에서도 네, 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한 사람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네,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계속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기사에서 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40%라고 합니다. 40%. 전달에는 42%였다고 하거든요. 네, 이 40%는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최저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네, 최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민정책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인들한테 너무나 많은 예, 이 불법 이민자들이 남미에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예, 이 뉴욕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난민들이 막 줄을 서 있고, 예, 그리고 이 노숙자들도 계속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네, 하락세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케네디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는 민주당 소속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가 이 민주당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올라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단 6시간 만에 네, 내가 이 무소속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 단 6시간 만에 1,100만 달러의 네, 모금이 이렇게 또 모였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네, 지금 네,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둘 다 싫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제3의 인물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모금 같은 것들도 네, 지금 또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2024년도 네, 대선을 뒤바꿀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기사에서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케네디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14%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이기는 낮은 수치이지만 무소속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나온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모금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지율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케네디 주니어가 네, 과연 누구의 표를 훔쳐는지에 따라가지고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케네디가 무소속으로 나온 것은 완전한 와일드 카드이다라고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를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많이 나올지 네, 민주당에서 많이 나올지 네,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또, 네, 또 말도 안 되는 총기 관련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이제 맥도날드에서 네, 여기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 맥도날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대요. 말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맥도날드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맥도날드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싸웠다고 합니다. 네, 막 싸우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 지점장이랑 그리고 이 종업원이 좀 나가라고 여기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갔다고 하네요. 나갔다가 그러다가 이 두 명이 거기서 또 싸우다가 밖에서 싸우다가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들어와가지고 이 맥도날드에서 좀 네, 난리를 폈다고 하네요. 네, 난리를 피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이 맥도날드 종업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이 여성한테 쐈다고 하네요. 이 여성한테 총을 쏘게 되면서 이 여성은 그 맥도날드 매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종업원 있지 않습니까? 총을 쏜 이 종업원은 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차를 타고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됐다. 인근에서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야, 이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종업원이 아니 왜 총을 차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서 총을 차고 일을 한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경찰에서는 이 총을 쏜 맥도날드 종업원한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하기로 했다라고도 뉴스에 올랐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콩밥을 아주 그냥 시게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히 또 유명한 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뉴스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좀 계속해가지고 만서 적자라고 합니다. 네, 적자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240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240여 명 정도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한 1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뉴스 채널들에서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 새들이 한 1,000마리 정도가 집단 폐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시카고 이 도심지에서 갑자기 1,000마리나 되는 이 새들이 집단 폐사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또 기사를 보니까 철새라고 합니다. 철새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도중에 이 시카고에 있는 어느 이제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빌딩 대형 통유리라고 하네요. 그 통유리에 유리가 아닌 줄 알고 갔다가 모두 다 거기다 부딪혀가지고 1,000마리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철새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때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철새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 전쯤이죠. 일주일 전쯤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할머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이 나이가 104세세요. 네, 104세. 104세이신 이 할머님이 나이에는 리밋이 없다라고 하면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것은 역대 최고령이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한 것으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뒤에 누군가는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을 한 것은 역대 최고령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기니스북에 이렇게 또 등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님이 8일이 지났거든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결국에는 사망을 하셨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이 할머님은 이 기네스북에도 이렇게 또 등재도 되시고 그리고 뭐 104세까지 이렇게 또 사시고 정말 오래 잘 사시지 않으셨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삼가고인의 명물을 빌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하고 이 S&P 500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1% 정도 소폭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정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이제 변동 없이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또 움직이는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연준에서 이 금리 올리는 것을 아마도 이제 그만할 것 같다. 네, 이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주식시장이 잘 올랐는데 그런데 또 오늘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 하나인 이 PPI 지수가 나왔거든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 이 PPI 지수가 나왔는데 이 PPI 지수는 0.5%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에서는 한 0.3%만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0.5%나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 PPI 지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뜨겁다 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폴비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연준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오일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이제 확률을 본다고 하면은 10%도 이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이 FOMC를 진행
진행을 하면서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안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이 잘 올랐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 하나인 X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위터였다가 지금 X로 변했는데, 이 X에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유럽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럽 측에서는 너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 X 측에다가 24시간 안에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 퍼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규제를 또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X에서는 24시간 안에 이런 가짜 뉴스들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들은 이제 말할 자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나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두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나 이런 음모론자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 이런 이제 수많은 다른 SNS 서비스들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네, 다 X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 이 X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 경제 상황이 돼가지고 좀 나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 모기지율이 7.67%대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물타이 디케이드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23년 만에 최고치의 모기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모기지율은 말도 못하게 높은 상태이죠. 거의 8%.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만 가면은 8%거든요. 이 모기지율이 8%라는 것은 집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은 예전에 집을 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다달이 내는 이런 월 페이먼트가 두 배가 넘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똑같은 이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을 지금 웬만하면은 보류를 하고 있죠.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판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집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고정을 했거든요. 이 모기지율을.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높는다고 하면은 집값은 내려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엑소모빌 있지 않습니까? 엑소모빌이 미국에서 이 쉐일 업체 중에 하나인 또 굉장히 큰 업체라고 합니다. 쉐일 업체 중에 하나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를 60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엑소모빌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60빌리언 달러. 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어마무시하게 커. 이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60빌리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거의 뭐 80조 원인가? 그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를 한 뒤로부터 이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올랐거든요. 조금 오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들이 이 유가를 안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플레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어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이 되면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국제적인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만약에 번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신난 것은 이 러시아의 푸틴이죠. 네,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이 전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관심 좀 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두 다 묻혀버렸습니다. 전부 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네, 조금 안 좋은 상태이네요. 네, 푸틴한테만 좋은 상태로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일에는 또 네, 무슨 뉴스가 나올지 저랑 같이 한번 네, 내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